굿모닝뷰 전날 있었던 주요 기업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10년 만에 회장직에 오르게 됐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이사진과 저녁 회동을 가지면서 앞으로 삼성전자의 비전에 대한 얘기도 다뤘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어제 삼성전자는 또 3분기 실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절반 가까이나 줄어들었는데요. 매출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도 이익은 되레 줄었습니다. 역시나 메모리 반도체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SK하이닉스마저 또 아쉬운 실적을 보여주면서 반도체 업계 우려가 현재 커지고 있는데요. 내년 반도체 시장 성장률은 4%대,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는 1%대를 밑돌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신용증권에서도 쌓여있는 재고를 봤을 때는 당장 단기적으로는 회복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삼성전자의 소식도 참고해보시고요. 또 삼성전자의 새로운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을지, 그리고 반도체 업계에도 어떤 영향이 있을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계속해서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LG생활건강이 어제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역시나 중국 봉쇄 영향을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1,9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4%가 감소했고요. 증권가의 예상치에도 크게 밑도는 수준이었습니다. 2,330억 원 영업이익을 예상했는데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LG생활건강은 올 초부터 시작된 이 중국 봉쇄 정책이 3분기에도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서 영향을 받았다고 전해졌고요. 또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또 환율 영향으로 부담이 가중됐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주력 사업인 뷰티 사업의 영업이익이 70% 가까이가 줄어들었고요. 그런데 다만 이 생활용품과 음료 사업은 매출 성장세를 보였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오늘 시장에서 LG생활건강의 움직임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기업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NH투자증권인데요. 역시나 아쉬웠습니다. 3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49% 증가했는데요. 영업이익은 685억 원으로 이 전년 대비 76%나 감소했습니다. 역시나 시장 전망치를 크게 하회하는 수준이었는데요. 이 NH투자증권은 증시가 부진한 영향으로 이 투자 심리가 악화돼서 일평균 거래 대금이 2분기보다 20% 가까이 줄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최근 증권사들이 3분기 부진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지만 어제도 그렇고 이 증권사들의 주가는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한국은행의 유동성 공급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폭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 감소의 우려는 커졌지만 유동성 문제가 일부나마 해소가 되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줄어들었다는 건데요. 최근 증권사들이 자산 유동화 기업어업 물량을 소화하겠다고 밝힌 게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진 걸로 보입니다. 역시나 오늘 시장에서 증권사들의 움직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메이드가 만든 가상화폐 이 위믹스가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이들은 이 신뢰성 문제로 유의 종목으로 지정을 하게 됐는데요. 이 업비트는 위믹스가 제출한 유통량 계획 정보가 이 실제와 차이가 있다고 전하면서 부정확한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전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위믹스 측은 거래소로부터 유통량 관련 통보를 받아서 이에 대해 충분한 소명을 했고 앞으로도 이 소명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답변했는데요. 또 이 위메이드는 자체 블록체인 메인 네트워크 출범을 앞두고 기존의 메인 네트워크 이 위믹스의 토큰 6,400만 개를 인출한 사실도 알려져서 논란이 일었던 바 있습니다. 다만 출금된 토큰 중 이제 시장에 유통한 물량은 없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같은 소식에 어제 이 위메이드 그룹주는 전날 시간외 거래에서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아무래도 영향을 받게 될 것 같은데요. 이 주가 흐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